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네, 아주 그냥. 사실은 요새 우리 바니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기력이 없어요. 저랑 다르게 굉장히 기력이 없어 보이죠? 닭가슴살, 아몬드, 선식. 선식, 견과류는 다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입에서 단 거 많이 찾죠.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배고팠다. 네. 트레이너 고개가 조금 먹으면 안 되죠. 맞아요. 아까 네. 열심히 물어서 삼계탕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래서 아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 아 죄책감에 그래서 아이고. 삼계탕 밥만 먹고 말았네. 어떻게 먹고 이랬 텐데. 자, 우리도 이제 채팅 잘 켰으니까 좀 이따 자, 아무튼 저번 주 제가 화요일 바로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게 좀 경기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진짜 집에 가면은 연습복도 다 까만색밖에 없고. 그렇죠. 연습복은 솔직히 거의 다 까만색. 예, 다 멤버들 다 진짜 검정색이지만 진짜 약간 까만색 같아서 약간 까만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좀 색깔이 있는 옷을 사자 이래가지고 오늘도 약간 보시다시피 흰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좀 밝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옷 색깔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요즘 색깔 있는 옷 많이. 네. 요즘은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 원래 흰색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아, 흰색을 좋아하긴 했는데 안 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안 사게 되는 게 이제 너무 빨리 뭔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입을 때 되게 신경 쓰이니까 조심조심 입게 돼요. 뭔가 밥 먹을 때도 뭔가 신경 쓰이니 뭔가 이거 그거 아세요? 공감될 거예요. 밥 먹을 때 약간 그냥 보통 때 같으면은 그냥 여기 테이블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먹는데 흰 옷을 입으면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먹는데 근데 꼭 조심하면 터져. 꼭 한 방씩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할수록 꼭 뭔가 하나 진짜. 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확 묻어버리면은 아 또 묻었네 이러고 말 텐데 뭔가 하나 한 방울 딱 튀어 있으면 뭔가 더 신경 거슬려요. 거슬려요. 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못 입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또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뭔가 깨끗해서 좋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옷도 흰색을 좋아하는 게 되게 왜냐면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검정색을 입게 되면 조금 사람이 좀 작아 보여요. 맞아요. 왜소해 보이는. 근데 흰색을 입으면 커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제가 이게 오늘 입은 게 사실 기모도 있어가지고 더 두툼해요. 그래서 어깨가 원래 세바니가 저보다 더 넓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제가 더 어깨가 넓은 느낌. 어깨 깡패 느낌. 근데 흰색을 입으면 이게 커 보여요. 맞아요. 그게 좀 있어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두 번째 주제인데 좋았던 기억과 흑역사 두 가지. 흑역사 좋았던 기억. 저는 일단은 재밌는 썰을 먼저 풀자면 흑역사에 가깝죠. 제가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 모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오디션 이제 지원한 영상 같은 걸 다 지워줬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은 저의 소싯적 어렸을 때 오디션 지원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솔직히 역사는 아니에요. 네, 약간 재미난 스토리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네, 흑역사라고 하니까 떠오르는데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저 예전에도 좀 뭔가 이렇게 뭐 축하 알바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축하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날 하루는 진짜 이게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막 죽겠는 거예요. 설마. 근데 11시 예식장이 진짜 이게 시작이었는데 막 그때, 아 일어났는데 앞이 30분이 넘은 거야. 근데 걸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갔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게 그날따라 이렇게 막 감기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결혼식 가면은 신부님이 뭔가 좀 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또 뭔가 맞아. 그래서 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진짜 그날 와 근데 너무 미안했어. 아 축가를 부른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했어. 그렇죠, 너무 그렇죠. 진짜 내 상태도 안 좋지만 물론 뭐 상태가 안 좋아도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또 그날따라 정말 너무 안 돼서 아무튼 그랬어. 나 중간에 이렇게 음이탈 삑 나가고 이런 거 없었죠? 네. 있었나요? 음이탈 나가는 거는 있었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네. 꼭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때, 뭔가 눈이 마주치면 되게 꼭 그럴 때, 약간 감정이 뭔가 이상하게 그래서 눈을 잘 안 마주치고 그때부터 절대
다음엔 인중을 보세요. 인중을 이렇게 보고 인중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래서 아무튼 팁을 얻었죠.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좀 뭔가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 같아요. 맞아요. 한 무대에서도 무대에서도 솔직히 저희 팬분들 이렇게 막 눈을 제대로 제가 마주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마주쳤죠. 뭔가 마주치면 얼굴이 하얘져. 얼굴이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져. 지금도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지금 얼굴이 하얘진다고 하는데 아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좋은 기억했을 때 좋았던 기억 저는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 그냥 솔직히 그냥 밤새 약간 논 기억? 약간 놀이터에서 막 해 뉘엿뉘엿 질 때까지 놀았던 그런 기억. 아, 그런 거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 진짜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어머니가 옷을 사주시면은 바지가 하루는 해져요. 막 무릎 막 이렇게 찢어서 오고 청바지도 아닌데 막 그래 흰 티를 주면은 이거 찢어져 온다 이거 그거 생각난다 꼭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거나 이랬으면은 근데 뭐 초등학교나 이럴 때 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 할머니가 계시면은 꼭 오면은 그걸 이렇게 다 꿰매 놓으셔가지고 아 진짜 갑자기 네. 뭔가 떠올랐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 뭔가 제일 심했을 때는 예전에 제가 무슨 담 같은 걸 하나 넘었었나 봐요. 철조망 같은 걸 넘다가 위도시 걸려가지고 파란 쪽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네. 이렇게 등짝을 스매싱을 많이 맞았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세요? 좋은 기억? 저는 좋은 기억을 말하니까 약간 좀 네. 그런 기억이 나오네요. 좋은 기억? 네. 아 근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때 핸드폰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 2G폰. 그때 갓 이제 그 카메라가 이렇게 막 달린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아, 예, 그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뭐지? 돌리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찍어 부분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찍었어야 됐거든요. 아니 뒤집어서 이렇게 찍다가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아무튼 네. 그때 정말 핸드폰을 처음 아빠가 사줬는데 네네. 그게 정말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 핸드폰을 막 그래서 막 핸드폰을 딱 처음 쓰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 진짜 근데 있어봤자 또 누가 있겠어요. 뭐 외할머니, 삼촌 막 이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일부러 해봐. 일부러 아 잘 되는지 이건 잘 되나 이분은 아, 잘 계시나 네, 어렸을 때 자, 좋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읽어보죠. 읽어볼까요? 오, 뭐야, 하트 수가 올라가는 게 오. 무슨 수직 상승인데요? 하이, 니하오. 그리스의 팬이 계시네요. 데스피아님, 안녕하세요. 사랑, 뭐예요? 봄, 브라질. 네. 아, 오디션 뭐 했어요? 아니면? 오디션 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예. 뭐, 팁을 드리자면, 구글링? 구글링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런 팁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자, 드리겠습니다. 네, 카리나 님이 혹시 VB에서 이름 세인트반 앤 바론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는데, 네. 어떻게 선택했죠? 우선은, 회사에서 이제 저희 처음 데뷔할 때 컨셉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안에 틀 안에서 이제 이름을 캐릭터 이름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바론이 되었고 이제 그 친구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남자 바론이라고 네, 남자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좀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좀 이제 전 지금 좀 생각하면 이게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무슨 게임 관련 그런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게임 선수단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바론이라는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론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부터 남자분들이 계속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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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붉은 목소리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좀 했습니다. 네. 남세대 그랬습니다. 네. 어? 아야노님, 난 태풍 때문에 비오지만 일상 갔다 올게요. 아 맞아요. 지금 일본 쪽 태풍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준나랑 오빠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진짜 힘든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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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 from California. 마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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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타? 안녕하세요.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먹어야지.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일단 할 거 다 꺼내놓고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나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름 어떻게 읽었죠? 이... 어? 미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그 막 잠깐만 여기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판타스틱 베이비에 맞춰서 춤을 춘 적이 있거든요. 네. 와우, 판타스틱. 네. 자, 협의당. 예, 아야누 씨, 안녕하세요. 자. 파이팅 할게요. 고마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콤비래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있으면 편해요, 근데. 되게 편해요. 어, 데뷔처럼 컨셉을 다시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네. 나중에. 나중에. 네,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그때 네. 정말, 네, 성직자라는 캐릭터가. 네. 진짜. 예, 저는 성직자라고 하면 그 예전에 그 모자 씬이 항상 생각이 나서 모자 씬과 이 책 이렇게 펼치는 씬이 생각이 나서 네,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무슨 게임이죠? 바로 빙고입니다. 빙고인데 저희 세바이가 또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주제를 음식으로 정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적어보라고. 자, 아니 진짜 5분도 안 돼서 다 적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 빙고를 해볼 텐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몇 빙고로 할까요? 일단 뭐 3빙고? 4빙고? 5빙고? 3빙고로 할까요? 3빙고 할까요? 네, 3빙고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짜장면. 어? 나 짜장면. 설마 짜장면이 없습니까? 헐, 나 짜장면을 생각 못했지. 어, 나, 어, 펜. 네네, 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북경오리 가겠습니다. 북경오리. 예, 처음부터 강해요. 네. 저는 그럼 라면. 어, 나 라면도 없어. 라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 요즘, 기분이 안 되네. 요즘 먹을 걸 안 먹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그, 뭔가 네. 그냥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 그래요. 자, 예. 자, 다음. 햄버거 가겠습니다. 햄버거 좋죠. 햄버거 좋죠. 예. 햄버거 있습니다. 피자 있나요? 자, 피자. 아, 피자 있네요. 아, 치킨이요. 아, 치킨 있죠. 예. 아, 다 있습니다. 떡볶이 있나요? 아, 떡볶이. 아, 떡볶이가 없나요? 아, 아 자, 옥수수면. 옥수수면은 또 뭐죠? 자, 저도 면 종류 갑니다. 알리오 올리오. 아,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삼계탕을 가죠. 삼계탕. 잠시만요. 삼계탕이 없네요. 네. 네, 삼계탕. 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음식이죠. 김치. 김치? 원빙고. 저도 하나 됐어요. 아 그래요? 저 근데 김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김치찌개 갔었습니다. 자, 케밥 있나요? 케밥? 아 케밥 없어요. 네. 자, 그럼 생선구이 갑니다. 생선구이? 고등어구이 인정해 주시나요? 네, 생선이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거 갑니다, 허거. 아, 허거 있죠. 이빙고. 네. 자, 닭도리탕 갑니다. 닭도리탕. 네, 저도 이빙고 같습니다. 오. 계산을 빨리겠네요. 오뎅 있나요? 오뎅 없습니다. 네. 자, 불고기 갑니다. 불고기 있어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피쉬앤칩스.
3빙고 됐습니다.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4빙고에. 4빙고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자, 딤섬. 딤섬? 아, 딤섬 쓰려다 만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갈비찜 있나요? 자, 갈비찜은 당연히 있죠. 네. 자, 다음. 쌀국수가. 쌀국수가 없어요. 아, 최근까지 맛먹었는데. 자, 감바스 알하이요라고 있나요? 아, 4빙고 됐습니다. 뭐야. 자, 3빙고. 아, 아쉽다. 최근에 감바스도 먹었죠? 새우 요리인데. 네, 굉장히 좋았다. 자, 자, 아, 이겼습니다. 네, 한번 보여, 댓글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예, 보이네요. 에, 4빙고밖에 안 됐어. 4빙고 만들었어. 에이. 네. 자, 빙고 팁이 있어요. 아, 강제퇴장이요? 저를 강제래요. 안 돼! 네. 빙고 팁이 있어요. 빙고 팁이 뭐냐면은, 우선은,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 거를 가운데 많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외곽에는 이제 잘 안 할 것 같은 거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이길 수 있는 팁입니다. 자, 목소리는 출연해 주셔야 돼요, 세이드만 씨. 싫어요. 자, 아, 이기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까지 제가 하게 된 건데요. 특전입니다. 자, 막 싫어하시진 않겠죠? 저 혼자 한다고? 네. 예, 쌀국수 좋습니다. 보고 싶다, 세인트바님. 저쪽으로 밀리자마자 바로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보고 싶다. 네. 배고파. 이제 저녁시간이죠? 맛있는 거 드시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은 이렇게 위로 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Love from Brazil. Hello. Oi. 안녕하세요. Hola. 세인트바님 태양 커버 노래 좋아요. 많이 들었어요. 잘했어요, 말태올림.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또 뭐라고 했지? You are so funny together. 아, 우리 둘이 웃기대요. 재밌대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자, 또 뭐? 발언 너무해. 너무하대요. 자, 이거 게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띠아모. 감사합니다, 하나미님.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아, 저 최근에 빠진 노래가, Imagine Dragon 이라는 밴드의 Believer 라는 노래랑, 그리고 트로이 시반의 For Him 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래 멜로디가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ove from Vietnam. 감사합니다. I love you.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 식사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저녁 식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세바니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맛있는 거를 최대한 먹도록. 놀리면 안 되니까. 샐러드에 소스도. 솔직히 샐러드에 소스를 넣어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면은 제가 맛있는 드레싱을 넣은 샐러드를 해줄 생각이에요. 요즘 뭔가 제 자신이 동물이 된 것 같아요. 그 초식동물. 초식동물. 약간 소? 약간 염소?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혼자 마무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허전해서 다시 우선하겠습니다. 오! 자, 왔습니다. 자. 자, 네,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또 또 뭐죠? 다음에 찾아뵈야죠. 그쵸. 뭘 말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났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방금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뭐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할 일은 보겠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죠. 네.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재밌는 콘텐츠들로도 많이 찾아뵐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이노랑 지우랑 로우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봐주시고 저희도 준비 많이 해서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 아셨죠?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고봉 뭐죠? 최고 ABC ABC 1, 2, 3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VA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